야구 선수들이 찾은 힐링 명소. 이 바다만 농장에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택성 씨의 열대과일 체험 농장입니다. 3년 전 귀농한 택성 씨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는데요. 얘네들 보면 농사 짓고 싶어지잖아. 그러게. 그지? 너무 예뻐. 고향으로 돌아와 남동생 가족과 가까이 살며 어머니와도 애틋한 시간을 보내던 택성 씨. 잘가? 엄마도 잘가? 나한테 한 번도 그냥 잘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의 한마디에 택성 씨가 눈물을 보입니다. 택성 씨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 걸까요? 택성 씨의 하루는 아침 7시에 동생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농막에 가는 걸로 시작됩니다. 아, 잘 조심해.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 면회 갈 때마다 자식들과 있고 싶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택성 씨와 동생은 지난 10월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그 후로 저녁과 밤 시간엔 동생 부부가, 오전 시간엔 택성 씨가, 그리고 오후엔 간병인이 돌봄을 하고 있죠. 아니, 할머니가 스스로 젓가락질을 하게 해야 돼.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던 분. 택성 씨는 어머니께 귀농 생활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데요. 특별한 프로젝트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택성 씨. 보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알았어. 일로 와. 택성 씨는 열대과일 체험농장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 짤 때 힘들어 진짜. 전기로 짜는 거 사야 돼. 요즘 또 다른 가공품을 연구 중입니다. 파파야를 이용해 바디워시를 만드는 거죠. 물비누 베이스 250ml? 네. 확실해? 그만 파파야는 한 20에서 40ml. 파파야? 네. 파파야 즙을 20에서 40. 응. 룬산. 이건 뭔데? 이거랑 이게 뭐 촉촉하게 해주는 거래. 촉촉하게? 피부 보습, 내 피부는 원래 촉촉해. 네. 귀농 후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쌓은 인맥들이 택성 씨에겐 재산입니다. 바쁜 시간 내서 택성 씨의 일들을 도와주곤 하죠. 10억으로. 에센셜 오일. 40g. 40g. 40방을 어떻게 쉬어? 그한테 준대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 갖고 저세. 딱 41방울 들어갔습니다. 재료를 용량에 맞춰서 계량한 후 파파야 즙을 넣으면 되는데요. 잘 섞어주면 끝. 다 만들면 들어가서 한번 씻어봐. 어? 세수하고 와. 성공적인 걸까요? 오! 로즈마리 향이 납니다. 로즈마리? 아까 로즈마리 넣었거든요. 자, 냄새, 향기, 무슨? 어때? 괜찮네. 괜찮네. 이건 전혀 불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위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린애들 상대로 하기에는 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깔끔하게. 그리고 예쁘고. 요즘에 비누보다 이걸 더 많이 사용하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오, 촉감 되게 좋은데? 약간 미끌미끌한 게
오, 좋긴 하다. 잠깐만. 오, 근데 봐. 아, 물, 일단 물 한번 묻히고. 느낌 말해봐. 오, 되게 매끌매끌어. 부드러워요. 비누로 그래. 아니고 이거 비누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느낌은? 내가 지금 교육을 갔다 와야 돼서. 네. 우리 어머니 몇 시간만 좀 봐줘.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기 해운 선생님이랑 좀 있어? 다녀오세요. 네, 부탁 좀 할게요. 택성 씨가 향한 곳은 생태 체험 모임. 조류의 생태와 서식지를 관찰하는 모임입니다. 여기가 백로 저기 할 때는 장관을 이뤄요. 원앙은 어디 있어? 나 원앙 한 번도 못 봤어. 원앙 저쪽에 많이 있던데. 그 헬기장 어디? 예, 헬기장 있는데 그쪽 밑으로. 근처 저수지가 생태 보존 지역으로 선정되어 생태 보존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탐조를 시작했죠. 원앙이 안 보여요, 무슨? 가마오지 봐. 물방귀 헤엄친다. 그러니까 웬 가마오지 때 다 쫓겨났나.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키우다 보니 관련한 협업 제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태체험 관광 코스를 함께 개발해보자고 연락을 받고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아쉽게도 요즘엔 철새를 보기 힘듭니다. 기후변화로 철새를 보는 날이 드물긴 했지만 이것 또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네요. 그날 오후. 혼자 오셨어요? 아니. 어디 있어? 아니 저 잔디밭에 받쳐도 되는데 왜 다들 얘 밭에다 받쳐? 아니 나 어디 들렸다 오느라고. 있어. 체험 지도사 실습을 하면서 친해진 동기들을 초대한 택성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파야를 두 개를 땁시다.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라는데. 얘는 잘 익었네. 진짜 맛있게 생겼네. 메인 메뉴보다 더 중요하다는 파파야. 잘 익은 파파야 맛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얘도 지금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색깔이 익어가는 거거든요. 이때가 맛있어. 다칠 수도 있어. 콜럼버스가 처음 맛본 뒤 천사의 열매라고 표현할 만큼 달콤한 향이 일품이라는 파파야.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다는데요. 저 박나장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원래 아무나 안 드리는데, 아무도 없을 때. 진짜 지금 맛있게 익어가는 거. 아삭아삭거리고 너무 맛있다. 이 귀한 걸 감춰놓으셨다. 지금 약간 당도, 약간 달짝지근하죠? 네. 원래 그린 파파야는 당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하면서 당도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따 저 익은 거 있죠? 쟤는 더 달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뭘 또? 선생님 이쪽 오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유랄류. 농어촌 체험 지도사 자격 과정 교육을 함께 들었던 동기들. 다양한 실습을 하던 두 달간 택성 씨는 회장을 맡아 팀워크를 향상시켰고 함께 수료한 29명의 동기들은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뭐야 그냥 자리 잡고 앉은 사람은 뭐야. 아니 그냥 앉아도 돼. 나는 근데 이거 잘 못하거든요. 여기 앉을까? 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일로 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3대에서 대리부다가 4만 원 나왔어. 4만 원. 여기 막 여기는 한 요즘에 많이. 다 많이 뜨고 해.
좀 먹어봐야지. 아, 이거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응. 그 파파야 속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대요. 응. 그래서 이 우리 삼겹살을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기름이랑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파야랑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네, 고기 많이 드시고 파파야 많이 드시면 돼요. 그 내가 김양수야 있는지 사는지 독선 있는지 없는지 보고 먹게. 약간 그런데 더 식감은 더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된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체험농장 일과 귀농생활에 대한 지혜를 얻고 고민도 나눈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 3기 그 체험지도사 선생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은영 선생님이라든가 또 몇 분들은 막 계속 와서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들으셨나? 안 불리기만 해봐. 어쨌든 우리 29명을 끌어가려면 어떤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맞아요. 우리 회장님은 자신을 돋보이기보다도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전체가 다 빛이 날 수 있도록 하시는 회장님이라 정말 멋진 회장님이십니다. 리더 자로서 딱 갖추셨어요. 박수 짱입니다요. 네네네. 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웃들과 바쁜 택성 씨. 농장 앞 노지에서 뭘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약도 한 번 안 하는 약을 할 수가 없잖아, 연못 뒤에라서. 그러니까. 완전 자연산. 자연산 다래가 풍년인 이곳은 연못가입니다. 양 옆으로 자라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연못이 오염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청소를 하기로 한 거죠. 배터리 다 됐나? 배터리. 띠리리,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 회장님이. 이럴지 몰랐지. 그 일단 열매 닫아. 네. 열매라도 건져야지. 청소도 하고 귀한 열매도 얻고 어쩌다 보니 일석이조가 되었네요. 우와, 실하다 실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만든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혼자. 이거, 이야, 응. 지리산에서 네. 30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은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들면 지리산 30년 가야지. 들어가야겠네. 그렇지. 그렇구나. 청소방, 마음에 들지?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지리산! 귀농 1년 차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만든 물레방아. 조금씩 옮기게. 네. 자, 하나, 둘. 드디어 제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우와! 우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쭉, 최대한 뒤로. 하나, 둘. 뒤로. 최대한 뒤로. 저 딱 걸려야 돼, 돌에. 잘 됐어. 자리를 잡고 나니 더 그럴싸해 보이네요. 오, 잘 돌아. 아유, 뭐 더 하시죠? 아니야. 청소방 왜 그래? 마음 안 무슨 일을 하지 마. 너무 티나. 어? 온 김에 마무리 전드려야지. 아니야, 잘 청소방 같은데? 내일도 있고 내일모레도 있다. 내일은 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날 오후 예약제로 운영되는 열대과일 체험농장에 귀여운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따라서 열대과일 탐방을 시작을 할 거예요. 열대과일이 뭐예요? 아, 그 레몬? 레몬도 열대과일이긴 해요. 아, 자, 열대과일은 그런 나라에서는 자랄 수 없는 과일을 보고 열대과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우스를 해서 안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대과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체험학습으로 농장에 온 아이들. 자, 머리 조심하고, 나무 조심하고, 쭉 들어오고. 처음 본 세상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자, 이거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먹어본 사람? 맛이 무슨 맛이 났어요, 아보카도? 안 먹어봤어요? 엄마랑 먹어봤어. 엄마 지금 바빠요. 그 아보카도 요렇게 그 파랗게 열리는 과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왜요? 여기는 얘도 바나나인데. 우와, 바나나. 얘는 빨간 바나나라고 그래서 색깔이 빨갛죠? 레드 바나나. 예, 레드 바나나예요. 얘는. 그래서 이름이 레드 바나나예요. 바나나 썩은 거 아니에요. 바나나 보세요. 우와.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바나나 꽃이에요, 꽃. 우와. 신기하죠? 이 바나나 꽃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바나나예요, 이게. 이게 사이사이. 다. 이게 바나나라고요? 이게 바나나고, 얘도 꽃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 작은 바나나가 저렇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네. 엄청 많이 커요. 잘 알았죠? 이제 바나나 궁금한 거 없죠? 네. 여기 노란색 열매는 뭘까요? 오렌지. 레드야? 오! 지금 레드향 지금 많이 열리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 맞췄죠? 그럼 선생님 레몬 줄 건데, 레드향 줄 건데 혼자 먹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나눠 먹을 거예요? 쭉 먹어보세요. 먹었어요? 감귤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고 붉은색을 띤 레드향. 향긋하고 달달한 맛이 아이들의 입을 사로잡았는데요. 다음 코스는 열대과일 하우스 옆에 있는 미니 동물 농장입니다. 봐봐. 얘 나를 물어, 얘는. 얘가 요새 달라들어, 이렇게. 봐봐. 천천히 조심. 그렇지. 조심. 누가 좋아? 나도 해볼래. 동식물이 한 데 모여 있어 짧은 시간 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 주목 해주세요. 지금부터 비누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수할 때 사용하는 비누를 만들 건데 절대 화기 근처에는 오지 않는다. 알겠죠? 네. 오늘 진행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는 파파야 비누 만들기. 물엿 같아요? 파파야. 파파야 잎을 빻아서 짜낸 즙. 자, 보세요. 색깔이. 초록색이 된다. 네. 초록색이다. 색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쁘죠? 네. 옳지.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보는 시간. 아이들에겐 특별한 추억이 되곤 한다는데요. 아이들이 기뻐할 때 택성 씨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자, 이게 뭘까요? 비누. 비누.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비누예요. 색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손을 나눠 주세요. 하나씩 다 줄 거예요. 재미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자, 뜻이 한번 다 찾는다. 약속. 약속. 농장을 익산의 대표 힐링 명소로 만들고 싶다는 택성 씨. 운동.
운동 가는 거 운동. 어? 택성 씨가 정한 목표와 꿈엔 늘 어머니가 함께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어머니를 더 마음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택성 씨. 봐봐 앞에. 좋아? 어? 싹 땄어? 형아 싹 땄어? 뭐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 뭐? 아니요. 아니요? 봐봐.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응? 자, 자 그냥 한번 살아갈까? 하우스를 짓고 묘목을 심고 아들이 손수 꾸린 이곳 농장에서 어머니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연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하고 바라죠. 똑바로, 오! 똑바로! 아들아, 그래 당겨오죠? 어? 좋아, 그럼 손 한번 만들어볼게. 손 한번 만들어봐. 옳지. 어이구, 오늘 왜 이렇게 말 잘 들어? 어, 최여사, 오늘 왜 이렇게 말 잘 들어? 내가 누구야? 황태기. 오, 이제 아들 이름도 바꾸네. 기억은 하지? 황태기지 누구? 어, 알았어. 내 몇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앞으로 몇 년 살 거예요?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요? 얼른 죽어야요? 아닌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더 살아야 되는데? 어? 앞으로 한 100년만 더 살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들들이랑. 그래 안 그래요? 오래오래 살아? 고향의 품에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찾고 또 어머니의 삶을 보듬어주는 택성 씨.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택성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날라 들어와요.